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구글 뉴스랩에서 티칭 펠로우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와 함께하는 대학생 참여 사실 확인 챌린지. 여러분들은 지금 세 번째 퀴즈 문제를 보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문제를 보시기 전에 오늘도 뭔가를 또 배워봐야겠죠? 자, 오늘은 바로 시간의 흔적,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타임스탬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뭐 트위터, 틱톡 뭔가 포스팅 올릴 때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올렸는지 시간이 적히잖아요. 그 시간만 잘 확인하셔도 여러분들이 가짜 정보가 아닌지 진짜 정보인지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뭐냐면 옛날에 올린 누군가의 영상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재탕 삼탕 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중요한 건이 영상이 언제 최초 업로드 되었는지 그 시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순서를 파악하는 건 가짜 정보 혹은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로드 시간은 플랫폼마다 달라요. SNS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컴퓨터 핸드폰이 세팅되어 있는 시간대로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인덱싱이 돼요. 즉, LA, 미국 LA,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기준인 그 시간. 반면 인스타그램은 태평양 시간과 UTC라고 하죠. 협정 세계시, 그리고 GMT, 영국 시간, 그리니치 시간대를 동시에 다 인덱싱합니다. 하지만 틱톡, 아주 핫한 플랫폼이 틱톡은 유닉스라는 시간을 써요. 유닉스라는 시간. 그래서 유닉스라는 시간이 뭔지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시간을 비교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에 밑에 달린 시간들은 전부 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대와 다른 장소에 해외 사람들이 올린 시간대일 가능성도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위터는 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바로 보시면 UKT 이런 게 적혀 있죠. 6시간 전 이런 표현인데, 만약에 이게 날짜가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6일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연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PC 웹에서 날짜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올린 시간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1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 웹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에 커서를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팝업 창처럼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레이어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포스팅, 이렇게 피드에서 말고 포스팅을 띄워놓고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튜브는 밑에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시간, 타임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간을 아시려면 인비디를 써보시는 것을 강추를 드립니다. 먼저 링크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1편에서 크롬 웹앱 설치하는 거, 인비드 가르쳐 드렸죠? 인비드가 여기에 있으시면 여기에 브라우저에서 이 인비드를 까신 분들은 바로, 진입 버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인비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웹앱이 가동이 될 텐데, 여기 애널리시스를 누르시고, 애널리시스에서 아까 복사했었던 유튜브 링크를 넣으세요. 그러면 쭉 스크롤을 보면 이렇게,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밑에 가면 업로드 타임이 나옵니다. 즉, UTC 시간으로 표시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시간 아닙니다. UTC 시간, 협정 세계시고 GMT 영국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주 인스타그램과 틱톡부터는 좀 특이해집니다. 여기 틱톡 보시면 정확한 업로드 시간을 인스타그램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인스타그램 피드 말고 또 개별 포스팅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클릭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검사 혹은 인스펙트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HTML로 짜여진 이 브라우저가 팝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시면 되냐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혹은 여기에 있는 글자, 여기에 있는 시간 있죠? 12시간. 이거를 쭉 긁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검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데이트 타임이 뜹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UTC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 시간 아닙니다. UTC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국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다시 타임 컨버터, 시간 변환기를 쓰셔야 돼요.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톡도 여러분이 보실 때 피드 말고 시간을 알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막 플레이 되죠. 여기에서 이 동영상 위에서 다시 우클릭을 땅땅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 위에서 소스,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메뉴로 진입하실 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선 조금 복잡합니다.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어떤 키워드 검색하는 명령어죠. 거기에 Create Time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페이지 소스에서 Create Time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닉스 시간 타임 코드입니다. 이 숫자를 긁으세요. 복사하세요. 한 다음에 이 유닉스 시간 변환기에 넣고 변환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UTC 시간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TC 시간을 다시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려면 다시 타임 컨버터를 쓰셔야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다섯 가지 플랫폼에 업로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3번 퀴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세 장의 사진이 보이시죠? 사실은 세 장의 사진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트위터에 올라온 포스팅입니다. 이 URL들을 긁어서 들어가세요. 이세 장의 영상 혹은 틱톡 혹은 트위터 중에서 가장 빨리 업로드된 포스팅은 뭘까요? 판다일까요? 포테이토 헤드일까요? 아니면 라모스의 사진일까요? 자,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정답과 함께 여기 구글 폼 정답란에 남겨주십시오. 어떤 사진이 제일 먼저 올라온 사진일까요? 여러분들 퀴즈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을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잘 참여해 주시고 퀴즈 3번에 대한 정답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